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어, 어,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순례자의 25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이 배경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으로 빌립보 사장 13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어, 그리고 한 1년 정도 저는 이 구절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때에 어 지금은 팔려버리고 없는 그 수정교회 어 로버트 슐로 목사님이 쓴 적극적 사고 방식 신념의 마력 이런 책들이 한국의 베스트셀러였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저도 또 그런 책을 읽, 읽어보고 있는 터라 아이 말씀이 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무거나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막 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어, 내가 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왜이 표현을 하느냐?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성경 구절을 쓰고 있는데도 원래 성경에 있는 의미와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지게는 차라리 성경 구절을 안 붙잡는 게더 좋은 그런 스타일로 그런 색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 메시지를 쭉 접면서. 빌리뽀서의 결론이 뭡니까? 빌리뽀 사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속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좀 너그럽게,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결론입니다. 어, 너희들이 지금 뭐그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있다면은 그건 너희가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좀 서로 상대에 대해서는 복음 가진 우리 언약의 지치 아니냐.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어라.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마라.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 글쎄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빌립보스에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어, 루디아 파와, 어, 그게 순두의 파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네, 어, 이 말을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조건, 다내 이해하지만 항상 기뻐해라. 그 싸울 일이 아니다. 너희 관용을, 그 서로를 좀 배려해라. 그 사람들의 입장을 봐라.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관용해라. 용납하라. 초월해라. 배려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 아이고 그다음안 놔두면 교회가 무질서하고 다 뭐, 글씨에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해라. 어, 그러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첫째, 사탄의 속임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든지 여러분 속지 말고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랩런트들이 전부 이런 문제, 위기, 죽음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서 응답받고 승리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언약을 믿고 절대 확신 속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절대 조건이 된다는. 것. 절대 핑계거리가 아니고 절대 응답의 조건이 된다. 그거를 보인다. 말이야. 쉽게 말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과 조건 문제가 오히려 절대 가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절대 가능의 조건이 된다. 어제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 이제는 망했구나라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장관을 만나고 왕 앞에 설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절대 가능의 조건이 되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장관이 밖에 나가면 기억하겠다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잊어버린을지게 실타래 실타래 실이 실오라이 같은 어한줄 희망으로 걸고 있던 요셉에게는 소식이 강간무소식이니까 절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려 잊어버렸던 그 절망해야 될그 시간표가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아닌 절대 가능의 조건이 되어서 왕 앞에 섰을 때 답을 주었을 때 총리가 될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나이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장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고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총리로 지명하게 되고, 상황이 상황이 만큼 신하들이 정치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의 총리로 쓰셨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뭐, 또 봄에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절대 가능의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선도님들도 오늘 여러분에게 직면에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속지 말고요, 은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 그렇다면 이제 실제 능력을 갖추라 또막 갖추라는 의미보다는 또 실제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여러분이 은약의 여정 절대 은약 속에서 절대 가능의 조건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아단과 하와 때 하나님의 은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쏘았잖아요. 사단의 미혹에 쏘았잖아요. 상황에 쏘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니까 네, 늘 불평 불만 불확신 속에 있다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쏘가 넘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갖추고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온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성령충만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령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 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따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흡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황제철 용광로처럼 모든 쇠붙이 썩은 거, 녹슨 거다 들어가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어, 철강으로 만들어져 나오듯이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아버리면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상처, 전부 성령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재련을 시켜서 정근과 같이 재련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완전히 세계보고 말수 있는 능력 있는 새로운 재 창조의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또뭘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제는요. 생명력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지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요. 분석해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요. 믿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거나 말씀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에게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응답이 나타나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이 영이 혼이 관절과 골수가 영원히 살고 영이 살고 영원히 살고 마음과 정신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요. 완전히 뭡니까? 영혼의 정적 질병,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요. 25시라고도 합니다. 이런 능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 크게 명문대학을 나온 것 같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크게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크게 배경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버리니까, 장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장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리디 어린 다윗을 사용해 가지고 골리앗을 꺾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날도 실제 능력을 갖춘다는 말이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약이 회복되어 버리면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성령충만 받아버리면요. 실제 능력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 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을 해라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전부 버릴 거는 버리고요, 끊을 거는 끊고요, 떠날 거는 떠나고, 오직 진짜 중요한 거 복음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기도 붙잡고요, 전도 붙잡고 그 흐름을 딱 타는 쪽에도 한 가지 중심을 딱 집중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실제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조건을 주고 문제를 주고 질병을 줍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한 가지 찾아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아니 언약이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게 우리 기독신자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진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요, 발견되어져 버리면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상관없이 모든 것이 참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실제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분이 실제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실제 치유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응답이 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요. 갑자기 막이억기요 길가에서 돈을 주었다. 막 이게 막 응? 이뭐 돈이 있으니까 능력인 줄 압니까?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걔는 그 돈을 간수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 어? 내가 뭡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말로가 비참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실제 능력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돈이라는 로또라는 응답이 셸이 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은 기뻐 보고 감사하고, 막 아마 한달 동안 잠이 안올 거예요. 막 1년 동안은 막, 와, 날라다닐 거예요. 막 천국일 거예요. 뭐, 이건 뭐, 교회 다닐 이유도 없을 거예요. 야, 뭐,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뭡니까? 실제 능력조 준비 안 됐는데, 로또라는 응답이 오니까요. 종말이 100% 비참하게 결말을 냈다고 로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가 조사해라는 사람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응답보다 중요한 게 실제 능력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제 능력 오직 한 가지 이게 딱 준비되면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은 실제 치유와 실제 응답은 따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답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완벽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말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막 떠들어 봐야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답이 보이면요 말이 틀렸든 맞든 상관없이요 응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답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답이 없는 자에게는 오만 것 때만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재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 능력, 내 수준, 조건하고 상관없이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지만은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배려해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가져버리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경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리포 4장 6절 7절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면서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 버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잖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집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마음과 생각이 집 나간 생각만 하는 거요. 정신줄 나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까만 세상 기준으로 들으면 막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소리하고 딱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빌리보스 말씀을 하면은 로데어와 순두개가 싸우고 찢지고 개척 멤버와 부엉 멤버가 무슨 알력이 생긴지 모르지만은 싸운 거요. 왜 싸웠겠어요? 이러면 교회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싸웠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야 교회가 산다. 맞는 말을 했겠죠. 옳은 말을 했겠죠. 과학적인 말을 했겠죠. 합리적인 말을 했겠죠. 들어보면 딱 맞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을지게 정신줄 나간 소리였다. 집 나간 소리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라 하니까네.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병들었다 할지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 정신병이 들었다 할지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 주 연기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요 에 지금. 멀쩡한 소리 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 그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키가 뭡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걱정거리는 내가 뛰어넘어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혹가서 들으면 이래되면 교회가 무질서해주고 문제 안 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단위 목사가 그걸 듣고 야 장노님 그러면 문제 되지 않냐. 아무개야 그러면 문제 되지 않겠냐. 문제 삼으니까 문제 되는 겁니다. 문제 안 삼고 기도하면요. 절대 조건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더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요. 아 교회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오히려 뭡니까. 길을 보여주고 답을 보여주고 믿음 보여줍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후대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되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눈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치유와 응답을 누리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래 되면요. 여러분, 인생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역발상의 스타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늘 그랬어요. 어, 제 별명이 두 번째입니다. 왜두 번째냐? 설교가 길어가 자기들 눈에는 늘 2번만 한다 이거야. 3번하고 결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두 번째입니다. 또, 청년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 역전의 대가. 역전의 대가. 역발상. 매일 이 소리 하면 딴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발상합니다. 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소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발상을 거꾸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항상 꼭 그래야 되느냐. 왜꼭그 주장이어야 되느냐. 왜그 주장대로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 님니면 바뀌어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역발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 가운데도 불가능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절대 가능의 조건이 될수 있다. 이거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대쪽에다가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거꾸로 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요즘은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 때만 하더라도 제 10년 후배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지금은 미안하지만은 6개월 후배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면은 우리로 치면 60년 전의 생각입니다. 이 6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가지고 자꾸 맞니, 뭐 꼰대니, 뭐 이런 소리, 라떼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언약을 가지고 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일에 꼭 필요한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요. 내일의 축복을 위하여 갱신 걸어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내일을 위한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보라고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집중해가지고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위기입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남산에 모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40일간 집중했습니까? 40일간 집중하면서 거기서 뭘 봤냐? 절대 안 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의 조건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의 뭡니까? 응답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집중했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절대 안 되는 조건이 아니고, 절대 가능의 조건, 세계보고마에 절대 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이래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전무후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답을 알고, 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갱신하시면 됩니다. 갱신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일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낙심치 말하는 말은 뭡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가 힘 빼니 누가 힘 빼니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 그게 힘 빠지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은 지치지 아니하면은 제가 이래 쭉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 힘 빠질 수 있겠다 저분들이 뭐 한다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도와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잘하셨군요.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성화시켜서 윈윈 하면서, 아, 참 잘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합녀가의 선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표출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 이랬군요. 저랬군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말은, 말은 안 하지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니까 미리 조금 서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했으면 어~ 좋았을 뻔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꼭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잘했다 칭찬해주고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풀어 가면은 다음에 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어~ 그런 마음에 어~ 감동을 줄수 있을 건데 느낌을 줄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저~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 지치면 안 되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피곤치 아니하면 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은 2 5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뭐요? 절대 조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이 절대 가능의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게 절대 가능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으시고요 기뻐할 거를 찾으시고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절대 가능하다는 확신의 조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요 순례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례자의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실제 능력과 실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 안의 간용을 베풀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해처할 줄도 알고 궁핍해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응답하신 절대 조건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경우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암을 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암을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번 기회에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아버지 하나면요, 이제 아버지 완전히 케유되어질수고 조속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문 집사님, 또 크리틴 스 션, 최은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증거들이 생기는 아버지여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파견되어져 있는 우리 안정목 냅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그 위기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와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의 품으로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주의에 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 237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밀레님 띠어레에 가서 뮤지컬 데이빗을 관람하고 또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시고 빗길 속에서도 안전운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졸지 않게 하시고 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호름을 나누면서 축복의 아버지의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 예배팀, 서미팀, 캠프팀, 기도팀을 통해서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서 237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는 오늘도 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 선교사로서 경제 선교사로서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고 교회 살리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 막중한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영적 흐름이 잡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역자, 사역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성교사와 알류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오니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